이번 시간에는 2013년 3회 정보처리 기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항공사에서 예약을 받을 경우 다음 좌석 배정표와 같은 순서로 좌석을 배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좌석 배정표를 보시면 자, 5행 5열짜리로 되어 있죠. 이 좌석은 2차원 배열 시트 55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좌석 배정표에 들어가는 번호 순서를 잠깐 보시면 1, 2, 3, 4, 5 이렇게 간 다음에 다시 10의 높은 번호부터 이제 낮은 번호로 오죠. 6, 7, 8, 9, 10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에서는 11부터 15까지, 네 번째에서는 16부터 20분까지부터 반대로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을자 형태로 진행되어 있는 좌석 배정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러한 배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에다가 값을 배정을 할때 리을자형 배열 문제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타트에서부터 엔드까지 네, 순서대로가 주어져 있는데 보면 자, 사용하는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죠. 시트 55, 5행 5열짜리 시트라는 2차원 배열이 사용되고 있고요. 템프라는 변수가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초기값이 주어지는 부분을 보면 start하고 end가 되어 있죠. 1부터 5까지. 그다음에 g라는 변수는 1값, n이라는 변수는 0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r이라는 인덱스 변수를 통해서 1부터 5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 안에 또 내부적으로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c라는 인덱스 변수를 통해서 start부터 어디까지 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깥쪽에는 행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C는 열을 나타내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N은 0으로 되어 있는데 이 N 값이 배열 시트에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N라는 변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C 값은 1부터 5까지. 사실은 1부터 5까지 이 행이 진행되지만 열은 1부터 5까지, 그다음에 그 다음 번째는 5부터 1까지. 다시 1부터 5까지, 5부터 1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스타트 엔드 값이 처음에는 1과 5로 시작하지만 그 다음 행에서는 5와 1로 시작하죠. 이 경우에 이 G에 해당되는 값이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처음에는 플러스지만 나중에는 마이너스 1로 바뀌어져서 감소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C에는 스타트하고 원번호 1번에는 엔드가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N은 지금 보시면 그 좌석번호에 1부터 쭉 순서대로 들어갔죠. 1, 2, 3, 4, 5. 따라서 여기 2에는 n 플러스 1이라는 것이 이 원번호 2번에 들어가야 되고요. 바로 그 n 값이 이 시트에 들어가야 되죠. 시트하고 인덱스 값이 어떻게 될까요? r하고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r c r행 c 열에 n 값을 집어넣으면 이제 순서대로 이 행에 관해서는 1번부터 5번까지 열이 진행되면서 값이 쭉 배정이 되죠. 다 배정이 됐습니다. 끝까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이제 방향이 바뀌어야 되죠. 스타트와 엔드 값이 서로 교환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스타트와 엔드 값이 스와핑 되는 부분입니다. 템프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스타트 값을 템프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예, 스타트에다가 엔드 값을 집어넣죠. 그 다음에 그 엔드 값에다가 위에 있었던 템프 값을 집어넣으면 스타트와 엔드 사이가 스와핑이 되죠. 자, 방향이 이번에는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되고, 내려갔으면 올라와야 되죠. 그래서 이 g 값이 반대의 부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원번호 5번에는 g는, 마이너스 g. 이제 이런 형태의 표현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행 5열짜리 이 배열에다 값을 집어넣을 때, 행은 하나씩 하나씩 증가하지만, 열은 1부터 5까지 증가할 때가 있었고, 그 다음 번 때는 5에서 1까지 감소하고, 다시 1부터 5까지 증가하고, 5에서 1까지 감소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값이 배정받을 때는 1, 2, 3, 4, 5, 1, 이런 값이 배정되기 때문에 n이 0부터 시작해서 n은 n 플러스 1 이렇게 지정이 돼서 시트 rc에 n 값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행에 대해서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 행을 할 때는 스타트와 엔드 값이 교환이 되고, 방향도 g 값이 마이너스 g 값으로 부호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리을자 형태의 배열의 값이 배정되는 것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